우주항공 산업 관련 종목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우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규모도 급증하면서 시장에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KB증권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523조 원에서 2040년 1365조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우주 개발에 예산을 확대하고 5월 안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리호와 함께 우주 항공주들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주항공산업. 지금 전반적으로 이 우주항공산업을 갖기 위해서 각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이 성장할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기업이 얼만큼 그걸 따라가 줄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연 주도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미 뭐 지금 그 로봇 산업처럼 굉장히 지금 높은 그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주가도 네. 아직까지 이제 우상향 추세 계속 유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바야흐로 에로 배우의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로 배우, 네, 에로 배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AI, 로켓,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우주항공 이 네 개 섹터를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섹터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윤 정부 쪽에서 우주항공청 지금 설립 이슈까지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이슈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런 관련 호재들은 주목해봐야 하는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 정책 이슈 그리고 또 투자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지금 민간 기업들 쪽에서도 계속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스페이스X라든지 윈앱 등 이제 민간 주도의 지금 우주 경제가 또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지금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실 기대감이 가장 이제 좀 만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올해 이제 우주 항공 쪽 우주 개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증액하냐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 정도를 지금 증액을 했더라고요. 누리호 지금 3차 발사는 이제 이르면 5월 안에 추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일단은 투자금 자체만 보자면은 투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8,742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 3차 역시도 지금 발사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추진한다라고 치면은 보통 이제 5월에서 한 6월경쯤 그때 이제 발사 관련된 또 뉴스 기사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상당한 이제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성체 제조부터 시작해서 발사체라든지 위성 서비스 지상 장비 등 상당한 이 부가가치를 지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사실 평가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우주 항공정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우주 항공이기 때문에 우주 쪽과 함께 항공 쪽 지금 산업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도심 항공 교통인 이제 UAM이라든지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이런 이제 기술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통신 서비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궤도 지금 위성의 역할 역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 그 제작 발사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으로도 이런 범위들이 지금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소형통신 위성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5기 정도에서 2029년도 5,687기로 약 28배 정도의 성장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제 위성 그 메이저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와 윈앱 등 이제 북미와 유럽 지역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 우주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이라
중국이라든지 지금 일본 쪽에서도 계속해서 기술 성장이 가파른 이제 국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주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바라봐야 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우주 항공청 얘기할 때 계속해서 우주 항공청 이제 설립 관련돼서도 이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 우주 항공청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4일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이제 또 6일쯤에는 국회에 그런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안에 이제 연내 우주항공청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야가 지금 의견을 두고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과기정통부 산하라는 점에서 우주항공청의 사실상 독립성을 보장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서 대체 입법안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 쪽에서는 이 특별법 국회 제출 이후 이제 5월에 국회 통과가 이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5월 달에 우주항공청 이제 설립 통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실 나머지 일정들까지도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좀 계획을 하시고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을 섹터 공략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기간이 늦춰지는 만큼 종목들 움직임들도 세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은 우주항공 섹터들 공략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슈에 따라서 그 시세를 분출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 체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후속 뉴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도 한 세 가지 정도 꼽아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식와이프님께서 보시는 우주항공주의 대장주라든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AP위성부터 봐드릴까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자주 봐드리는 이제 우주항공 쪽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시스템과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라는 또 밈이 붙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최소형 위성 휴대폰을 출시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2016년도에는 AP 우주항공을 흡수합병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P 우주항공 쪽에서는 2010년도 3월경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그런 그 다목적 실용 위성 관련해서 개발 주관 업체로 선정된 이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궤도 실용급 위성의 체계 설계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그런 과거 이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AP 위성이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인 움직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2, 3월 구간 동안에 대량 거래량 계속해서 수급 들어와 주면서 시세는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3월 달 구간에서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다시피 한번 데드크로스 나와서 속임수 구간 만들어주고 여기서 개인 물량들 한번 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전고점을 돌파를 시키면서 올린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주항공 섹터 자체가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구간별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 종목들 이제 공략을 하실 때 애초에 이제 전략을 완전히 단기로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테크니컬하게 세워서 들어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0일선 구간 때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하면은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AP위성이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대장격이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월봉상 오늘 지금 3월 31일 월말 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월봉상 캔들이 지금 위아래 꼬리를 단 이 캔들로 지금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양봉 나오고 나서 위아래 꼬리 지금 음봉 캔들 나왔거든요. 이런 이제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조금 이제 주가가 방향성이 나오거나 할 때 이런 이제 움직이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캔들에서 만약에 다음 달 주가 움직임이 19,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대로 주가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19,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 양봉 나오고 쉬어가는 눌림목 변동 구간 나왔다가 다시금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는 N자형 파동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5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뭐 4월 달까지도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의 움직임 봤을 때는 이번 달 쉬어가는 움직임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 구간만큼은 좀 잘 잡아놓고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AP 위성이 또 가장 좀 높게 또 떠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또 바라보고 있는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가장 또 긍정적인 이제 종목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사 스페이스X의 소재와 또 발사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지금 미국의 계열사 우주 산업에 열심히 프로젝트 같은 것들 참여하고 있고요. 또 도시명 UAM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봉상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주가를 보실 때 일봉 흐름만 위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일봉보다는 월주봉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추세상으로 상승 추세 지금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요. 이전에 지금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지금 근래 들어서 2023년도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움직임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음 구간은 제가 봤을 때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구간대까지도 시세를 바짝 내줄 가능성이 높은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이 지금 18,000 원 구간인데 지금 앞전 구간대에 기존의 2021년도 고점 구간대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충분히 지금 2만 원대까지도 시세 낼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세 같은 이제 관점에서는 AP 위성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세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호주로 좀 꼽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내지는 주가가 그래도 조금 낙폭 이후에 반등을 주는 그런 종목은 없나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항공우주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달에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봤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좀 강하게 주면서 우상향하는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좀 조정을 한 달 정도는 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는 관련 움직임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주가 움직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라든지 실적이 이제 호실적을 낼 지금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지금 증권사들마다 관련 리포트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부품 사업의 경우에도 항공기가 최근에 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기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인해서 지금 수주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 반영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좀 편안하게 들고 갔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매출 실적이 이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치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지금 증가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컨센서스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도 저는 충분히 매수하기에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은 주세 관점에서는 5만 6천 원대 구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구간은 5만 6천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부터 한 만 원 정도 시세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한국우주항공과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분들은 계속해서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고 AP 위성의 움직임은 대장주로서의 이제 움직임으로서 흐름 체크해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